네, 잠시 후 박강원 사무총장님과 김회재 법률위원장님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의 수사 의뢰와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밖에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회재 법률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되었고 다수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거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 시 입회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인과 큰처남만 현장에 갔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두 번째, 측량이 끝난 다음에 생태탕에 가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 및 아들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은 간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을 통해 권력형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땅의 존재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입회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 장인과 큰처남만 현장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26일 KBS 뉴스는 복수의 경작인들과 당시 측량 팀장이었던 류 모 씨의 증언을 통해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복수 목격자들은 오세훈 후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벗은 후 누군지를 알아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수의 목격자 중 한 명인 경작인 김 씨는 오 후보와 내곡동 땅 측량 이후 생태탕을 먹으러 갔다고 주장했고 생태탕 식당 주인은 측량이 있었던 날 오 후보가 분명히 식당에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이 생태탕 식당 주인의 아들은 당시 오세훈 후보가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세훈 후보를 목격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잇따르자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한 사람은 본인의 장인과 큰처남인 경희대 송모 교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이 또한 거짓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큰처남은 측량 당일 경희의료원 병원 경영 MBA 과정 수료식에 참석했고 당일 찍힌 사진까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곡지구 개발 및 셀프 보상을 통해 큰 이득을 얻은 오세훈 후보는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추가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앞서 오세훈 후보가 주장한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개발 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서 추가 사실에 대한 추가 고발장입니다. 한겨레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내곡동 땅이 포함된 서울시 주택종합계획을 시장 시절 오세훈 후보가 직접 발표한 만큼 내곡동 땅을 모른다는 취지의 해명은 명백한 허위라고 할 것입니다. 오 후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공표로 인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연이은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가 있던 처남까지 동원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단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서 증거를 위조하는 것으로 그 재질이 극히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서울시장 후보에서 물러나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형준 조연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만 150억여 원이라는 보도와 19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5천만 원을 주고 성추문 선거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형준 후보 측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후보가 제1야당의 시장 후보라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CT 특혜 의혹, 미등기 호화빌라 재산 은폐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 지인 특혜 의혹 등 박형준 조연 일가 6대 비리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알 수 없는 침묵과 위선으로 가득 찬 미소로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후보 캠프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오늘 4시까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시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4시까지 기다렸으나 박형준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으므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후보를 내세운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